안녕하세요. 빠이너쉬입니다. 자, 오늘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QR코드를 아예 이렇게 출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포토프린터로 해갖고 여권 사이즈로 이렇게 6개를 만들었습니다. QR코드 만든 이유는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꼭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뭐냐고 물어봐요. 매번 알려주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알아서 편하게 요즘 스마트폰 간단하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좀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QR코드를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은 집도 편하지만 카페나 뭐 음식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와이파이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뭐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와이파이 SSID 값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손님이 우리 가게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비밀번호 임의를 입력하지 않고 QR코드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한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SSID 값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QR코드로 만들어집니다. 요걸 프린팅을 해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저처럼 포토프린터를 통해서 깔끔하게 출력을 해서 집안에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나 뭐 사무실 아니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면 가게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오는 손님들도 좀더 편하게 와이파이를 접속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해요. 카메라를 실행을 하고 QR코드를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대고 찍기만 하면 팝업 창이 뜨면서 현재 공유기에 접속을 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와이파이를 비밀번호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고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QR코드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주소는 제가 영상 본문에 넣어드릴게요. 그거 확인하시면 아주 쉽게 와이파이 QR코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